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수출 잘 되는 쪽에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워낙 어렵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고 있고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쪽 어떤 쪽을 살펴볼까? 그중에서도 아마 이건희 부장님은 수출이 잘 되는 업종,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부장님, 이게 앞으로의 저희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 종목들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좋았던 쪽들을 보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락, 시장 여파로 급락을 했다가도 좀 복원력이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IT가 이제 우리 수출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좀 부진을 했죠. 올해 많이 부진했고 이번 수출입 데이터 이제 10월 달 것도 발표된 걸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좀 작년 대비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는 이제 내년을 보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성장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소비재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의류랑 뭐 화장품 이렇게 정도 될 텐데 그쵸. 이쪽이 보면 보통 미국이라든지 중국 중심으로 수출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은 좀 많이 축소됐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아세안 지역은 동남아시아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 10개 국가가 될 텐데 그 나라들의 지금 소득 수준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 열풍도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관련된 여러 이제 그 제재 법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산 면허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소재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재편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나라 업계에 오히려 조금 더 그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소비재 중에 보면 그 수출주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코스맥스, 화장품에서 코스맥스, 한국 콜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외에 최근에 실은 강자로 떠오르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네네. CNC 인터내셔널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의류업 하면 전통적인 이제 OEM 업체죠. 이제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한 여섯 개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계속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업계의 이제 평론인데,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라면주들도 급등을 했고 식음료 관련된 것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잘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지금 대형 수출주라든지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이쪽이 좀 부진한 면을 오히려 이쪽에서 좀 해소를 하면서 끌어올릴 네.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좀 전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동안 수출주 하면은 뭐 전통적으로 뭐 IT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이번에는 이 의류나 또 화장품 관련된 업종을 좀 살펴보면서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 여러 개 아까 여섯 개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스맥스를 보면 일단 하반기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24년도에도 지금 한국의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지금 화장품 업계는 좀 어떻게 보면 대형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계속 고성장을 네네. 하고 있는데 이 고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인디 브랜드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엔 코스맥스 같은 이제 ODM, OEM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코스맥스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에 과대한 노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의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등지에도 지금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동남아 시장과 미국 시장에 약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사실은 뭐 중국 인디 브랜드들이라든지 중국 중소 업체들의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중국 공장도 오히려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이제 단체 관광객 이슈로 올랐다가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 본업에 대한 가치 평가, 재평가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스맥스를 살펴보자. 수출 잘 되고 있는 쪽에 한 종목을 알려주셨고 하나 더 체크해볼까요? 어떤 업종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의류 쪽에서는 한세실업, 영업무역 다 좋게 보는데 이제 한세실업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다시 뭐 YTN 인수 이런 것 때문에 좀 설왕설래가 되긴 하지만 네. 그거 말고 본업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에는 역신장, 그동안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원가 경쟁력도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수익성이 지금 좋아진다. 같은 네.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이제 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4분기부터 보면 1년 만에 이제 탑라인 자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팔리는 라인들이 성장 구간에 들어서 전망인데 이 배경이 한세실업은 주로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주요 브랜드들을 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갭이라든지 올드네이비, 뭐 이런 콜스, 이런 월마트에 들어가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이 보면 미국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미국 소비세가 아직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 재고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의 의류업체들도 보면 생각보다 안 팔릴 것 같아서 재고를 안 쌓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재고를 다시 늘리고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한세실업한테는 더 많은 물량을 오더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세실업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세실업과 그리고 코스맥스를 하나씩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이것이 또 실적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게 빠르게 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수출 잘 되는 쪽에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자, 윤혜림 대표님이 이 키워드 딱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먹는 종목을 좀 떠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웰푸드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과자,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곧 있으면 빼빼로데이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 네.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 7월에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출범한 이 롯데웰푸드는 이제 롯데제과 창사 최초로 이 외부의 전문 경영인을 지금 고용을 해서 또 합병으로 국내 빙과 시장에서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실적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네. 글로벌 종합 식품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발돋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매출이 내수 시장이 96% 정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이제 인도의 빙과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중국을 제치고 지금 인도가 1위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인도의 이 내수 시장 자체도 크고 아직 경제적으로 발전 여지가 많아서 이제 인도를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17년도에 이 인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브모어를 인수를 해서 이제 빙과류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1등이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진출을 확대를 함으로써 조금 해외 부문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웰푸드의 또 이제 특이점은 이제 지금 제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요즘 뭐 탕후루가 유행이라고 해서 단 거를 막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무가당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를 지금 제로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제 700억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달성을 했고 이제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연간 이제 900억 원 이상 판매 달성 목표로 성장을 중에 있고요. 지금 수급도 보면 이제 기관도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서 11거래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사실 차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거래량만 받쳐주면 이제 이 매물대와 240일선을 뚫을 수 있는 이 11만 5천 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웰푸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롯데제과로 저희가 그동안은 알고 있었는데 합병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롯데웰푸드도 함께 수출 잘 되는 쪽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이 종목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